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그 삼성전자 최근 업데이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단기 실적 모멘텀하고 그 4분기 이후의 그런 우려 요인인데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초반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의 추정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실적 모멘텀인데 이게 그 산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그 단기 그 모멘텀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보면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1.4조 원 전망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폭이 1분기 대비해서 대폭 확대가 되고 그리고 오스틴 정전에 따른 손실이 1분기 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멸된다고 보시면 일부 남아 있기는 하는데 거의 다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는 그 애플 쪽에 그 컴펜세이션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한 5천억 원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1.4조 원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2분기에 그 디램 가격 상승폭은 15%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낸드는 9%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이 기존에 봤던 게 이제 뭐 5조 중후반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6.6조로 상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15.4조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가 성장을 견인을 할 거고 산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이 3분기에도 가격 상승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 원래는 단자릿수 가격 상승을 예상을 했지만 지금 1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거를 대입해서 보면은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이 2분기 때 6.6조 원에서 3분기 때 9.8조 원으로 거의 이제 1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가 나올 거고 IM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다시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3.2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7,200만 대로 2분기가 이제 6,700만 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때는 7,200만 대로 반등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산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나오는데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 그 수급 이슈 때문에 FE 모델 출시가 이제 좀 불투명해졌다라는 게 이제 좀 다운사이드 요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닝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IM 사업부 어닝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스마트폰보다도 최근에 이익률을 견인했던 부분이 웨어러블 쪽이랑 뭐 태블릿 쪽 이쪽이 이제 좀 견인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 바이하고 목표 주가 10만 7천 원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극심한 공급 부족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나 그런 다른 IT 기기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현실화 될 경우에 하반기 중에 현실화 될 경우에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 초부터 이제 좀 업황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근데 이런 우려가 지난 4개월 동안 충분히 선반영 됐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뭐 2분기, 3분기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저가 매수를 권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T레이더 유안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 T레이더.